안녕하세요. 오늘은 달콤한 디저트 몽블랑을 만들어 볼 건데요. 몽블랑 만들기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카스타드 6봉지, 생크림 60g, 그리고 촉촉한 단맛, 맛밤이 필요하고요. 밤크림을 만드는 밤 스프레드가 필요합니다. 슈가 파우더와 짤주머니, 그리고 짤주머니 안에 이렇게 몽블랑 깍지를 네, 넣어드렸어요. 이 깍지 활용해서 오늘 몽블랑 크림을 한번 짜볼 건데요. 몽블랑이라고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몽블랑은요, 밤 크림을 얹어서 만드는 네, 디저트를 말하는데요. 밤으로 만든 필의 위에 부드러운 크림을 얹어낸 디저트예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요, 아주 인기가 많은 디저트이고요. 스위스, 헝가리, 루마니아, 홍콩, 일본 등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기도 해요. 하얀 산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걸쳐 있는 알프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몽블랑 산에서 따온 명칭이기도 해요. 주 재료인 밤을 활용해서 설탕에 밤을 절여서 첨가해서 밤크림을 네, 만들기도 하고요. 장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몽블랑 같이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카스타드, 네, 시판용 카스타드 구하기가 참 쉽지요. 네, 시판용 파스타드 봉지에서 우리 카스타드를 모두 꺼내어서 준비를 해볼게요. 머핀에 이렇게 크림까지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맛도 참 좋고요. 그냥 드시기에도 아주 맛있는 간식이죠. 요 카스테다를 활용해서 만드시면요. 네, 정말 맛있게 초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또 드실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카스타드를 꺼내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밤 스프레드를 꺼내어서 준비를 해볼 건데요. 뚜껑을 열고 밤 스프레드와 숟가락 준비하셔서 우리 카스타드 윗면에 요밤 스프레드를 한번 얹어 볼게요. 촉촉하게 네,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얹어서 펴발라 주세요. 밤을 으깨서 네, 설탕에 절여놓은 밤 스프레드예요. 집에서 직접 만드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드를 따로 구입하셔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네, 촉촉하게 밤 스프레드를 적셔 놓았고요. 이번에는 준비해드린 단밤, 네, 맛밤을 꺼내어서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밤이 이렇게 안에 보이는데요. 이 맛밤을 하나씩 꺼내어서 가운데에다가 맛밤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 밤과 같이 드시면요.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밤을 얹어 보았고요. 이번에는 이 얹어진 밤 위에 밤 스프레드를 얹어서 한번 코팅을 시켜줄 거예요. 자, 이렇게 달달하게 밤이 맛있어져라. 위에다가 얹어 볼게요. 촉촉하게 밤을 적셔주세요. 이렇게 밥을 한번 스프레드로 코팅을 시켜 보았어요.
자, 이렇게 코팅 시킨 다음에 짜잔, 생크림 준비해드릴 생크림에 저희 남은 밤 스프레드를 모두 부어서 밤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한쪽에 올려놓고요. 생크림에 밤을, 네, 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스프레드를 넣어서 한번 섞어볼게요. 스프레드 모두 넣어보겠습니다. 이 스프레드는 집에서 직접 만드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킹샵에 가시면요, 밤 스프레드를 따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크림과 함께 골고루 수저 이용해서 또는 실리콘 주걱 이용하셔서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먹는 크림보다 이렇게 밤 스프레드를 더해서 밤맛이 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다, 달콤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밤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밤크림이 골고루 섞여서 네, 완성이 되면요, 이 크림을 제가 준비해드린 쌀주머니 안에다가 채워 넣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팁, 네, 몽블랑 깍지 보이시죠? 네, 확인하시고 꺼내지 마시고요. 자, 이 쌀주머니를요, 이렇게 벌리셔서, 네, 혼을 넣고 아래쪽을 당겨서 벌리신 다음에 크림을 채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셔야지 나중에 여기 크림이 묻지 않아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밤크림을 이렇게 숟가락 이용해서 안에다가 채워보는 거예요. 천천히 채워주세요. 쌀주머니 꿀을 땡겨서 위쪽에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네, 묶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해주시면요, 저희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몽블랑을, 네,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중요한 거, 지금부터 저희 가위 이용해서 요 깍지 앞을 잘라야지 크림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크림을 이렇게 짤주머니를 조금만 짜시면요, 깍지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당기셔서 조금 깍지가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짜볼게요. 이렇게 모양이 지금 나오는데요, 입구 쪽을 조금 많이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짤주머니가 이 팁보다는 조금 더 뒤에 있어야 돼요. 그 쭉 짜면요,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몽블랑 깍지를 이용해서 한번 짜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뱅글뱅글뱅글 돌리면서 위로 산을 쌓듯이 올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바깥 테두리부터 돌리면서 국수가랑 나오는 것처럼, 네, 이렇게 산처럼 올려주는 거예요. 바깥에서 원을 그리면서 뱅글뱅글뱅글뱅글 점점 올라옵니다. 한 번 더 바깥쪽으로 뱅글뱅글뱅글 돌리면서 원을 그립니다.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요 국수가랑 잘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리면서 위로 쌓아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몽블랑 깍지를 이용해서 짰더니 어떠세요? 아주 재미있게 잘 나왔지요? 자, 그리고 여기 윗면에 이제 밤을 올려서 장식을 해볼게요.
맛있는 밤을 올려서 올려서 짜잔 밤향이 참 좋지요. 자 이렇게 밤을 한번 올려 보았고요. 자 마지막에 저희 준비해드린 슈가 파우더 가정에 있는 채반 이용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천천히 흐트러주세요. 눈이 오는 것처럼 달콤한 슈가 파우더를 네 뿌려서 이렇게 연출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맛있는 네 초간단 몽블랑이요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칼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볼 건데 자,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천천히 한번 잘라볼게요. 옆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면요 우와 참 맛있겠죠? 네 빵과 커스터드 크림 밤과 밤크림까지 이렇게 오늘 저희 초간단 몽블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손쉽게 한번 밤크림의 맛도 느껴보시면서 은은한 밤향과 함께 네, 맛있는 초간단 몽블랑 만들어 보세요. 네, 오늘 만드신 작품 사진으로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제가 네, 우리 어머님들 네, 만드시는 거 보면서 또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쁘게 만들어서 네, 맛있게 달콤하게 드시면서 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